수능까지 앞으로 7일 남았다. 수능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공부는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다만 허무한 마음이 밀려오기 쉽다. 이럴 때는 무엇을 더 공부하기보다 먼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.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먼저 공부에 대한 미련을 조금 줄이도록 하자. 많은 교재를 다 보려고 하기보다 정말 필요한 얇은 한 권을 보는 것이 좋다. 두꺼운 교재는 짧은 기간 동안 다 못 볼 수도 있어 자칫 부담과 두려움을 주기 쉽다. 개인적으로는 EBS 교재의 해설집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. 특히 영어의 경우 해설에 실린 번역된 지문을 한번 읽고 시험에 임하면 지문의 두세 문장만 읽고도 빠르게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 교재 외에도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쓴 필기와 오답노트이다. 자신의 글씨체를 보면서 그것을 적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머릿속에 더 오래 남게 한다. 또 마음의 안정을 줄 무언가를 찾도록 하자. 미신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의 안정을 주는 글이나 그림, 음악 등을 찾아두도록 하자. 생각보다 도움이 된다. 음식으로도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. 음식 자체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음식을 챙겨 먹고 방해가 되는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안정을 준다. 카페인이 든 녹차나 커피는 신체 리듬을 깨뜨림으로 시험치기 전까진 줄이고 대신 초콜릿, 견과류 등 두뇌 회전과 에너지 공급에 좋은 간식들을 먹자.